아, 그래서 제시네 집에서. 아, 제시. 제시가 또 가니까 좋아하더라고. 아, 예. 애도 이제 외로움을 느낄라. 그러니까. 아, 뭔가 좀 짠했어. 짠했어. 그래도 또 우리가 저 뭐 설 당일은 아니더라도 복잡복잡하게 우리가 좀 그 이제 설 그 느낌을 좀 즐겨. 나왔어. 그 느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미주, 그 다음에 이경희, 그 다음에 진주. 얘네들 또 저 설 그 저기 고향 가잖아. 그래. 아, 바리바리 좀 싸두고 가라고. 그래. 우리가. 선물 안 해드렸잖아, 우리 근데. 이번에는 저희 선물 해주지 마요. 그래, 우리 명절 선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서로 하지 말자. 제발, 제발. 동생 선물들 사주는 거니까 깜짝으로 좀 선물을 또 해주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재는 네가 불렀다며. 아니면 걔 젊은이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걔는. 걔가 왜 MG야? 아, 그래서 내가 원래는 한 분 그 설마다 연락드리는 형님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혼자 지낸 지 좀 오래되시고. 늘 그렇게 또 설이나 연휴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반가워해. 그래, 그게 맞죠? 머리형? 야, 머리형이 뭐야? 저 송도 삽살개. 송도 삽살개. 맞지? 아, 송도에 아니요? 삽살개 형이 있고 네. 또 이 형이 있어요. 아, 이 형이 또 이 있어요? 형도 송도에 살아. 턱구니 거 보더니, 야, 재서가 그거 좋아 보이더라면서. 그래서 형하고 딱 여기 송도하고 우리 중간 거리가 여기 또 요 구로에 또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형하고 시장 투어 좀 한번 하고 형이 뭐 좀 사고 싶은 것도 좀 있대. 야, 아이고, 왔어. 앉아라, 앉아. 야, 그리고 또 좀 약간 명절 느낌으로 이렇게 좀 네. 옷을 한복은 우리가 입었으니까. 명절에 이러고 다녀요. 명절에 원래 인사할 때 이렇게 또 양복 입고 다니지. 윤석이 형이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 진짜 똑같네. 야, 이거 어조비네. 아니. 야, 어조비야, 어조비. 아, 정말. 아, 그래. 야, 너 39이잖아. 그래서요? 어? 그래서요? 이거 너 여기 왜 온 줄 아냐고. 왜? 왜 왔어요, 저? 왜 애들 안 와? 얘기해줘. 여기는... 아, 오늘 또 저기 뭐야, 제 손 위에 올려놓고 골려먹을 애들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 이제 우리 어린 동생들 챙기는 오늘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질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 오비팀이야. 여기 오비팀이야. 에? 여기 오비라고. 그러니까 네가 포함? 네가 난 네가 내년이 되길 너무 기대해. 40이 되길? 빼박이지, 빼박. 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또 그 한 형님 그 설에 그 형님을 한번 좀 얘기를 했더니 네. 그 형님이 좀 그 시장 투어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광규 형님이요? 그 시장 투어를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광규 형님이요?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냐? 아니 얘도 스파이 심어 놓나? 뭐 너 어떻게 알았어? 그게 아니라 아침 9시 한 40분 됐나? 제가 SNS를 켰어요. 그래서 알림을 눌렀더니 맨 위에 블루체크가 한 명이 저를 팔로우를 한 거예요. 누구야? 액터 김광규. 광규. 아니 나랑 일면식도 없으신 분인데 혼자 사시는 형님께서 아침에 내 생각이 나서 네? 나를 그냥 평소에 TV에서 보시다가 호감을 가지셔서 팔로우 하고 있잖아. 걱정이 팔로우. 이 형 뭐야? 아, 오늘 나오시나 보다. 그냥 바로 추측이 됐어. 아,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자기 나온다고 왜? 자. 400개, 500원. 치시는 300개, 900원인데 뚜껑도 달려있고요. 일로 들어가? 뭐야? 아니. 아유. 아니. 광이나시네 얼굴. 아유 오랜만에. 왜 이렇게 좋으셔? 형 근데 진짜 아유 광이너 형이 아유 광주 아니니까 광주 옷하고 백하고 아유, 형 광주 아니 그 옷하고 백하고 뭔가 믹스 느낌이 좀 아니 이거 되게 최신 유행 가방을 아 요즘 또 이거 유행하는 가방이잖아요 제니 가방 아니냐 아 정확히 2년 전에 유행했던 거거든요. 제니 가방 가방 있어. 1년 넘게 들고 다니고 있다 1년 넘게 제니 가방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유 오 형님 어 이거 왜 X를 뭐 여기만 찍어 아니 가방이랑 색깔 맞췄잖아 아니 왜 이렇게 얍삽하게 가렸어요 아
요즘 스타일리트랑 좀 멀리서 스타일리트? 스타일리트가 누구예요? 하지 마, 이럴 때 약간 스타일리트가 누구예요? 영수증이잖아. 스타일리트랑 요즘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요즘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집에 좀 편안한 잘했어. 걸로 잘했어. 제니가 봐. 형 제니가 알아? 제니 보고 싶다. 제니 보고 싶다.